글쎄, 오긴 온 것 같은데. 어? 번호 형 맞지? 어? 그러네? 자. 아이고. 야, 깨워라. 형. 형, 형, 형. 야! 아. 형. 건우 형! 형! 아이고! 형! 건우 형! 도대체 밤에 잠 안 자고 뭐해요? 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 죽겠다고 해 나도. 형수님이 걱정하시니까 창문은 못 열어놓겠지. 방은 좁지. 더운 공기 꽉 찼지. 그러니까 더워서 잠을 못 잔다 그거예요? 자긴 자요. 자꾸만 깨서 그렇지. 날 꼭 김 빠진 맥주 같죠. 저기 남자들 뭐 없어? 힘나는 거 뭐? 아 왜 있잖아 그 뭐라 그러더라? 어 강장제인가? 어? 왜 그래? 얘 너 지금 정력대 찾는 거니? 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우, 그 뭐야. 왜 땀 많이 흘리고, 어! 기가 빠졌다 그러나? 그럴 때 몸보신 나는 거. 아이고, 결혼도 하기 전에 끔찍이도 챙기네. 에이, 오빠네 집이 너무 덥대. 아니, 어딘 안 더워, 지금? 아, 몰라, 어쨌건. 언니가 알아서 좀 해줘. 내가 돈은 줄게. 아휴,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멀쩡한 총각한테 뱀탕 끓여서 될 수도 없는 거고 비타민이나 사다 먹여. 예, 언니는 아주 응? 이러고 기운 빠져있는 사람한테 비타민이 무슨 소용이냐고. 저기 아, 저 지풍이네 집이 서양이니? 어? 그래, 걔네 집이 유난히 좀 덥지. 예, 지풍이는 괜찮대니? 몰라? 아우. 아, 너도 입맛이 없지? 예, 좀 그러네요. 아유, 난 못 먹겠다야. 아유. 열무김치도 있고 뭐, 응? 여름 반찬 다 그렇지. 특별한 거 있어요? 그래. 나도 물이라도 말아보자. 엄마, 저도요. 나도. 너희들은 그냥 먹어. 물 말아 먹으면 위장 나빠진다며. 아, 그냥 먹어. 네. 여보, 우리 에어컨 하나 달자. 정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왜? 난 에어컨 싫단 말이에요. 아, 더운데 좋지 뭘. 아유, 싫어요. 학원에서도 추워 죽겠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찬바람 쐬란 말이에요, 날더러? 난 싫어요. 에어컨 싫어요. 형님 작업실은 찜통일 텐데. 아유, 초복, 중복 다 지났어요. 이제 달아서 뭐해. 나 같으면 그냥 견디겠네. 남자가 뭐 더위 하나 가지고. 아, 됐어. 그만해. 아니 화났어요? 아니 나 나왔어. 암실 시원하지 않아요? 필름 작업만 하면 웬만한데요. 사진 뽑을 땐 기계 열이 많거든요. 너희들은 왜? 전 엄마가 안 된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도. 이게 뭐야? 콩국수. 지풍이 좀 먹이려고.
오빠? 예, 들어가도 됐니?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들어오세요. 콩국수 해왔어. 먹을래? 아, 입맛도 없고. 여기 왜 이렇게 푹푹 뛰니? 어? 어머 세상에, 얘 이 땀 좀 봐. 흠뻑 젖었네 그냥. 어? 됐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예. 여기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벙커해라 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뭐 누구도 작가요? 아이 참. 얼른 나와. 씻고 먹어야지. 그럽시다. 자. 아 맛있겠다. 얼굴이 그냥 헬쓱하네. 보약지만 주든가 그럼. 왜? 진짜로 해주게? 예. 너 작업실에다 아. 에어컨 하나 달아라. 에휴 거부당했어. 응? 나라 엄마한테 거부당했다고. 아니 지가 뭔데 거부를 해? 어? 누가 뭐 저더러 돈을 내래? 아이 그거 또 뭐 구할 수나 있겠어요 좀? 아이 그건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아는 사람 있어요? 응 있어. 저 그리고 돈도 내가 내줄게. 누이가? 야 당장 잘 가 오늘. 아 누이 저 진짜로? 어? 너 나 몰라? 한다면 해. 아니 나야 둘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2팀 8월 19일 나왔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왔어요? 예. 왜요? 아흥! 너무한다 정말. 휴가철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도 이렇게 국내선으로만 뺑뺑 돌리시면 쓰러져요, 우리. 다들 그렇죠, 뭐. 아,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비결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예? 앉아만 계셔서 그런가? 땀도 별로 안 흘리시고. 약을 쓰죠, 저야. 무슨 약이요? 이거 비밀인데. 아, 선배님. 내려요 얼른. 내려요. 아니 혜수 씨. 글쎄 아무 소리 말고 딱. 아 나요. 네.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누구는 먹어요? 박희진 선배 말이 이거 아무 이상 없대요. 땀 나고 기운 빠지는 데는 이게 최고래요. 갑시다. 건우 씨! 차라리 삼계탕으로 해요, 우리. 삼계탕은 닭이잖아요. 그래요, 나를 걔는 안 붙는다고요. 혜순 씨 마음 알겠는데. 아, 어쨌거나 씻습니다. 난 여기서 꼼짝도 안 할 테니까 삼계탕으로 가든지 목욕탕으로 가든지 혼자 가요, 혼자. 아, 혜순 씨. 맛있대요. 아휴. 한 번만 먹어봐요. 혜순 씨도 먹을 거예요? 나 혼자 먹으라고요? 나는 기운 세단 말이에요. 아요, 나도 기운 세죠? 내려줘요, 건우 씨! 나 이래도 저거 먹어도 돼요? 건우 씨! 말해요, 먹어도 되냐고요? 삼계탕? 타요 얼른!